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오늘은 중국산 프레임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푸다라는 브랜드인데, 이 푸다, PUDA, 예, 푸다라는 브랜드의 프레임입니다. 이 푸다는, 보통 알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저가형 프레임들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카피? 클론? 클론 프레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좀 저작권을 위반한 예, 프레임들을 많이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스트로 스위치를 좀 작게 만든 예, 그런 프레임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 좀 그 카멜레온 그거 베낀 프레임도 카멜레온 예, 그 프레임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뭐 특이하게 만든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만든 특이한 프레임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요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품명이 좀 검색이 안 돼요. 신기한 건 예, 포장지에도 제품명이 없습니다. 지금 알리에서는 검색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고 한번 보시고 또 중국이 항상 클론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시도도 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기는 해요. 일단 그 푸다 프레임 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암대를 어디 좀 복사해서 만드는 예 그런 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양쪽이 튀어나오게 V자 모양으로 예, 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게좀 독특하고 이 프레임은 여기가 넓죠. 그리고 앞에가 좀 좁은데 이 각도가 절대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9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X도 아니고 정X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트레치도 아닙니다. 약간 그 암대를 좀 멀찍하게 길게 뺀그좀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의 프레임인데 독특한 건요 센터 부분이 절대 짧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캐노피 형태로 디자인을 했는데 재밌는 건 말랑말랑합니다. 예. 네, 여러분 말랑말랑해요. 저희 그 예전에 쓰던 고무다라 아시죠? 빨간 거. 걔를 좀 얇게 하면 요런 느낌이 나는데 예. 네.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랑말랑하고 카본의 마무리는 예, 뭐 그렇게 아주 막 뛰어나진 않은데 예, 너무 그렇게 조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패턴을 보면 뭐 다른 잘못 어떻게 잘못 커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층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절단면이잖아요. 이 절단면이 단순하게 절단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게 아니라 적층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뭐 제품마다 좀 이게 판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이렇게 초고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푸다 쪽 프레임들이 보통 30불대, 40불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싼게 빚이 떡뭐 이런 느낌 있어요. 그런데 비행성은 사실 재밌는 건데 비행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게 아니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주위에 카멜레온 프레임 알마탄 프레임을 흉내낸 거죠. 예. 그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행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한번 날려봤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부분 저희 프레임들이 많이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자체적인 디자인들을 가져가다 보면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프레임들이 어떤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기 시작했을 때 어떤 성장 잠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레임들을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해서 만들어서 들어오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들이 자체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갖췄을 때는 또 저희 아시잖아요. 중국 그뭐 샤오미처럼 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드론 프레임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 보니 예, 이게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기 중국에서 그큰 레이싱 대회관에 있었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냈고 그래서 드론 부품들을 많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이 프레임은 푸다의 프레임이고요. 대략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10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한 210, 여기까지니까 한 210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홀 사이즈의 길이가 한 210급에서 220급 정도 될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 되고 암대는 두께가 4mm, 예, 4mm인데 약간 4mm보다 조금 두껍게 나오게 되어 있네요. 균일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안에 틀어져 있는 것 치고는 예, 여긴 조금 더 두껍게 나옵니다. 예, 4.8mm 뭐 이렇게 암대가 균일하진 않네요. 4개가 0.1mm 단위로. 여기 또 얇아. 예, 여기 또 얇아요. 뭐, 0.5mm 이내의 오차는, 예, 0.5mm 이내의 오차는 애교로 봐줍니다. 그래서 4mm 암대를 채용하고 있고, 암대 폭은 요새 이제 한 8mm, 9mm 정도, 예, 8.5mm. 약간 이게 깎인 절단면이 좀, 편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8mm 대 8.5mm 정도 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판이 한 3mm 정도 됩니다. 예, 2.7mm 정도 나오네요. 하판 두께가 생각보다 여기 2.7 정도 나오고, 예, 2.6mm, 2.6mm, 하판도 뭐 2.6에서 7m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나일론 너트로 고정을 하고, 여기 스탠오프도 이 나일론 너트로 고정을 하고 위에 스탠오프를 하나 더 세워서 높이를 맞춥니다. 구성품에 보면은 요 정도 한 15mm 정도 되는 20mm 정도 되는 요런 게 이런 스탠오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탠오프를 여기다 넣어서 달고 위에다 이렇게 세우고 이 높이는 위에서 너트를 뭐더 얻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이그 캐노피에 볼트로 카메라를 바로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홀이, 이 카메라의 렌즈가 나오는 이 홀이 되게 빡빡해서, 이런 좀 이런 렌즈들은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렌즈는 이게 카메라 먼저 껴놓고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건 런캠, 스위프트2 미니거든요. 스위프트2 미니로 했을 때 카메라 각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돼요. 고무가 딱딱딱 소해서 많은 높은 각도로 이게 최고 각도가 요 정도, 최저 각도가 요 정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딱 레이싱 타입으로 나온 프레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립을 제가 원래는 파트 부품을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하는데, 이 프레임은 사실은 지금 알리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중국산 프레임의 어떤 특징 가능성 이런 걸 보자고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구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색에서 안 나오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입수 경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요런 프레임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휘어짐을 보실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상판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레임들은 이렇게 상판을 위에 눌러서 이렇게 길게 잡거나 이런 길게 잡거나 이건 구형 아스트로 프레임인데 이렇게 길게 잡아서 이렇게 비틀어도 잘안 비틀리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근데 위에를 이제 고무 재질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비틀려도 비틀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력이 생겼을 때 약간의 이런 그 프로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턴을 할 때에서 추력을 한쪽을 높이면은 이렇게 휨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추력이 이렇게 오니까 위로 휘겠죠, 위로. 위로 휘거나 그런 게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판 하나에 암대 4개를 그 나일론 너트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힘을 지탱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스택은 뒤쪽에 이렇게 홀이 4개가 뚫려 있는데 4개가 표준 마운트, 그 다음에 미니 마운트 두 가지 다할수 있게 홀은 이렇게 뚫려 있고,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몰아놓은 것 같아요. 약간 뒤쪽에 있고, 뭐 4인원 변속기에다 FC, 그 다음에 위에 FC, 그 다음에 영수기 정도는 이렇게 스택으로 쌓을 정도가 되는데,
수신기는 좀 아래쪽에 놔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요 앞에 공간, 이쪽 공간에 수신기를 마운트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쪽 공간에 그다음에 뭐 여기다 FC, 그다음에 수신기 정도, 그다음에 안테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매달 수 있는 똥꼬 매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완성시켰을 때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이 빨간색 나일론 너트가 포인트가 나일론 플랜지 너트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모양은 그런대로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구성과 비행성이겠죠. 비행성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내구성은 약간 걱정이 되네요. 내구성은 그렇게. 왜냐하면 스탠오프라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가 판, 이중, 그러니까 하판, 중판 이렇게 잡아주면서 암대를 고정하던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타입들에서는 사실 여기가 유연하면 이 스탠오프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잘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락을 이렇게 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어떤 내구성은 조금 더 보면 고민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고민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더듬네요. 그리고 요 홀은, 사이드 홀은 잘 활용하시면 안테나를 세우거나,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 배선을, XT60 배선을, 커넥터를 물어넣어서 할것 같은데, 이거 넣기에는 조금 좁은 것 같긴 해요. 안테나 마운트 정도는 될것 같고, 스트랩을 일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스트랩을 일로 밑으로, 아무리 봐도 구조상 이렇게 넣어갖고 고정하는 식인데, 배터리 위치가 약간 고민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프레임에는 배터리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배터리 스트랩. 참, 널리고 널린 게 배터리 스트랩인데 이럴 땐또안 보입니다. 제가 참 배터리 스트랩이 많은 편인데. 구형 스트랩이 하나 있네요. 구형 스트랩을 하나 써서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3셀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대로 보여드리면, 배터리 스트랩을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이 될 거거든요. 배터리를 보통은 이렇게 넣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잡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배터리를 달면, 요런도 느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스트랩은 여기다가 미리 고정을 해놔야,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과 다르게 이 배터리 스트랩이 밀려다닐 수 있으므로 약간은 고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빼야 센터 이쪽에 뒤쪽에 스택을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앞으로 뺀 구조를 하고 있어야 조금 더 밸런스가 맞겠다. 그러면 배터리 스트랩이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단종됐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프레임 디자인은 좋은데 뭔가 2% 부족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뭐 특징적인 거는 없음. 요로 캐노피를 쓰고 있는 거는 요즘도 많이 하는데요. 3D 출력물을 가지고 이런 캐노피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뭐 비행에 자신 있는 분들은 많이 쓰시죠. 근데 이렇게 비행에 자신 있어도 뒤로 떨어졌을 때는 내부의 기판이라든지 FC라든지 뭐 여러 쪽에 올수 있는 충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이런 프레임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한 번쯤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벽하게 기체 보호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행성만큼은 왠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무게를 좀 재볼게요. 자, 제로를 잡고 0점을 잡고 프레임을 올리면 60 8.9g. 지금 기본적으로 달수 있는 볼트는 다 달아놓은 상태에서 보면 한 68.9g. 그러니까 한 69g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 빛이 반사돼갖고 한 69g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9g이면 요즘 경량형 프레임의 요건에는 해당하죠. 보통
요즘 나오는 게 58g대, 60g대 나오는데 요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 69g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g이 채안 되는 가벼운 프레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가볍기 때문에 그 가질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강성, 이런 것들의 좀 딜레마들을 좀잘 해결한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들도 앞으로 인기를 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레임은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여러분 아마 못 사실 거예요.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푸다라는 브랜드가 사실 저희한테는 그냥 그 클론 프레임, 짝퉁 프레임 뭐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중국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요새는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론 프레임이 많아요. 클론 프레임. 그러니까 다른 데 베껴서 만드는 프레임들이 많고, 거기서 어떤 퀄리티 있는 성장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프레임들을 만드는 게 시장에 그냥 만드는 대로 내놓지 않고 조금 더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또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는 건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죠. 네, 다양한 프레임들이 나온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드론을 즐길 수 있다면 좋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드론 부품이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국가적인 이런 것보다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프레임들 좀더 많은 다양한 프레임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내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푸다 한 220급대는 프레임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이 프레임의 정식 명칭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걸 쓰시는 분은 못 봤어요. 이걸 쓰시는 분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비행성도 매우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중국산 알리발 푸다 프레임, 푸다 경량형 프레임을 가지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금빛 데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